아침에 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분수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치솟는 게 분수뿐만이 아닙니다. 치솟아오릅니다. 아 이 보십시오. 올라와 이야 백범일지입니다. 오랜만에들도 치솟습니다. 올라와 이거 치솟게 하는데 네. 왜 울분이 치솟지? 내가. 아, 저쪽을 보십시오. 아, 저쪽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독특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보면 마치 무슨 홈쇼핑 모델들 같습니다. 아, 휴가를 이곳으로 즐기러 나오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친구들이 이쪽에 오면은 좋은 도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엄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무슨 저작된 TV 아니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자발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어디 사십니까? 저 인천 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지금 이 낙수물이 계속 떨어져서 결코 조작된 TV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어디 네. 사십니까? 구리야. 구리. 많은 분들이 백범일지와 모래마라 애들 읽고 계신데 어떤 걸 더만 읽는지 감기 걸리기 전에 빨리 알아봅시다. 네. 어떤 책을? 모래마라 애들. 아. 백범일지야. 얼마나 책에 빠졌어요. 이분은 수경을 끼고도 책을 읽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가죽 그냥 일반 이런 신발을 신고는 여기까지 읽는 겁니까? 아, 앞에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둘 중에 어떤 책을 읽고 싶습니까? 백범일지와 모랫말 아이들 읽고 싶어요? 모랫말 아이들. 이유는? 아, 얇아서. 집은 어디? 부평. 부평. 네,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한 이유가 네. 아, 오늘 사실 이 피서지에 가서 피서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책 읽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죠. 그렇죠. 아, 근데 예. 오늘 사실 비가 오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에 오늘 휴가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에게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출발! 자, 고속터미널로 이동하는 도중에 한번 두 분께도 여쭤보도록 하죠. 저는 그 백범일지를 선택했습니다. 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 백범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그 정신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랜만 아이들 선택했거든요. 오.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아. 개인적으로 황석연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컨실레이션 특징이 항상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네? 백범일지와 모랫말 아이들 둘 중에 어떤 책이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나요? 일단은 이 모랫말 아이들이 작고 얇고 예뻐서 바로 베스트에 진입을 했는데 네. 이 백범일지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도중에 근데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분을 저희가 만나 뵙습니다. 그죠? 바로 그분이 예. 황석영 선생. 그렇습니다. 잠시 해보죠.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이야기합시다.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이곳 고속터미널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이나 이 책을 가지고 휴가를 떠나시는 분을 저희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대박 주인공입니다. 자, 네. 찾아보죠.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네 분은 솔직히 얘기했을 때 책들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데 못 보죠. 왜 못 봅니까? 아니, 보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얘네랑 누가 보니까. 기억에 남는 책이 뭐 있을까요? 그 많은 시간을 누가 다 먹었나. 읽었어요? 다섯 쪽이요. 다섯 쪽?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지난주부터 그렇죠. 좋은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시간.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책을 편안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책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책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힘들겠는데.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보려고 막 잡으면 이게 바로. 책은 아주 좋은 수면제예요. 저는 한쪽 읽기를 많이 권하거든요. 책을 들고 다니다가 딱 펼치면은 그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멋진 문장 하나만 읽는 거예요. 명언이네요. 시계 차고 다니죠? 네. 팔찌 하고 다니죠?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책을 일단 들고 다니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 이분도 명언이네요. 백범일지. 내용은 알죠. 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구 선생이 나오는 건 알죠. 아. 도시락 폭탄이요? 김구 선생님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셨나요? 네. 폭탄입니다. 저 학생이야말로. 휴가를 떠나시는 건가요? 네.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서 둘이 와야죠. 아, 지금 휴가 때 가면서 주로 뭐뭐 가지 가세요? 그냥 옷까지 가고. 네. 수면도 보다 책도.
좀 아픈 거 있죠. 어, 야, 끝났어요. 아하, 더 블루데이브. 우울해요. 아, 우울해. 우울해서. 아유, 우울할 때 이런 얼굴 보면 재밌죠. 이런 거 있죠. 아, 코끼리 물고 나무서는 거. 책을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세요? 책만으로도 사람의 기분이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아지고, 화났던 사람도 책 읽고 기분이 가라앉아지듯이 음악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악같이. 이 음악 갑자기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 이 모차르트와 이 슈베르트. 아.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책을 읽으셔야죠. 아, 음악 밀려오네. 아, 아 우리 대관이 형 노래. 오랜만에 들어가 백부밀치. 아니, 어제 서점 같은 이 책이 있어서. 있었어요? 사고 싶었던데 돈이 모자라. 아, 안녕하세요. 예. 오, 짐이. 멀리 떠나십니까? 아니, 갔다가 오는 길이거든요. 아, 오시는 길이에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잠깐만요. 아, 지금 네. 그 저 뒤에서 또 일행입니까? 아니 모르세요. 아니 재밌어. TV에 잡혔다고 지금 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 떴대 떴대 벌써. 떴대. 예. 얘기를 하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독점이다 독점이다. 독점이다. 아, 백범 일지.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봤어요? 읽었어요? 아니. 친구가 샀어요, 이거를. 돌려보기로 했어요. 아, 모랫말 아이들도 본 적 있어요? 모랫말을 몰라가지고 못 샀어요. 아이들만 시간이. 예, 예. 어떤 일 때문에 인도에 그냥 가셨나요? 그냥 여행, 배낭여행 한 거죠. 책을 가져가셨습니까? 두 권 가지고 갔었는데 한 권은 거기서 만난 여행자분한테 한 권 드리고 어. 또 다른 여행자분한테 한 권 받아서 제가 다시 그 책을 읽고요. 책을 들고 여행을 떠나셨는데 어떠세요? 다른 세계로 가서 책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인도입니다. 이 안에 책 같은 거를 갖고 오셨는지. I've got some tourist information. And I've left actually some of my books behind with them in the car. 항상 이런 휴가를 떠나시면 혹시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으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Yes, I do. On the plane when you're flying and you have to read something. 아, 네, 말이죠. 아까 바쁘다고 간 분 있잖아요. 저기 지금 차를 놓쳤나 봐. 아니, 잠깐만. 이분 또 오셨어요. 차가 지연된다 그래가지고. 예? 기다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인. 야인.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책은 어떤 거? 없습니다. 아, 이 친구의 생명은 담백함에 있어요. 느낌표 예. 저희 그 책을 읽읍시다 코너 좀 보십니까? 어우, 많이 읽었어요. 소개됐던 성정도서 혹시 읽은 거 있습니까? 공순이 언니. 읽었어요? 네. 이 시쯤에서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유,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나도 영광이에요. 아유, 예, 예. 느낌표는 어떻게 가끔 보십니까? 그럼요. 예. 매번 봤는데. 예. 그. 처음에는 뭐 이게 이런다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책을 보나 이랬는데 예. 아이 뭐 이렇게 굉장히 성과가 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 예, 예. 두 분이서 어떻게 애를 쓰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우리 동료 작가들 대표해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조작된 게 아니죠. 저희 느낌표에 서 선생님 책을 이제 8월에 선정도서로 선정을 하게 됐거든요. 예. 아 이거 인쇄를 뺏기게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아, 이제 또 공적으로 좋은 일에 쓴다니까 예. 대단히 기분이 좋았고 모래말 아이들 예.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이 다 실화예요? 거의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예.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 있죠. 요새 텔레비에도 예. 보면은 뭐 괜히 밤 새벽에 나와서 뭐 종이를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예. 여기도 예. 이제 보면은 이제 꼰배단이라고 예. 그 어느 거리니 이렇게 살다가 아, 자기가 떠나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리 하나 놓아주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지붕 위의 전투 같은 거 가령 이를테면 제대군인인데 왜 예, 누구 저 지붕 위에서 감전돼서 감전된 사람 살려주냐 예, 살려주고 예, 예, 예. 뭐 이런 우리 동네 근처에 살던 그 보통 사람들 예, 예, 보통 예. 평범한 예. 가난하고 예. 그리고 소외되고 이렇지만은 마음 착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쭉 이어서 이렇게 개개 인물들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이 책을 간혹
다시 한번 잡고 이렇게 읽고 보시고 그러세요? 안 읽다가 예. 느낌표 천정됐다고 그래서 예. 집에서 잠깐 들춰봤어요. 예, 예. 읽으면 또 감회가 새로우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러면 또 생각이 나면서 아쉬운 예. 거는 아 뒤에 좀 덧붙일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이 또 예,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러면 여기서 보너스로요. 아, 요 얘기는 괜찮았는데 하는 얘기 있으면 뭐 이게 짤막하게 남아. 예. 인물이라든지 뭐. 내가 호르몬님이 돼서 자랐거든요. 예예. 얘는 속 많이 새겼어요. 국명 3학년 때 내가 가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영등포 살았으니까 영등포 역에서 살짝 그 훔쳐서 타면은 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예. 인천까지. 예. 그 인천 가서 인천에서 뭐 바닷가도 돌아다니고 어시장도 돌아다니고 예. 날이 저물어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좌판에서 잤는데 그 생선 파는 아줌마가 예. 저를 깨워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밥도 내리고 예. 이제 그러고서 뭐 달래고 캐 물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튿날 장사를 피하고 저를 데리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씩 뭐 우리가 주한 아줌마 그러고 불렀는데 예. 그 아줌마 우리 집에 가끔씩 오고 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야. 그리고 소식이 끊겼는데 그 주한 아줌마에 대한 얘기를 하나 쓰고 싶어요. 야. 사람 냄새가 나고 예. 어리셨을 때 거칠게 사셨군요. 혹시 또 기억나는 얘기 있어요? 또 있죠. 많죠. 예.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 아주 풍요하게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선배 세대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거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때이면서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로 그 전쟁을 겪은 아이들의 얘기거든요. 책을 몇 권 정도나? 글쎄 권으로 따질 수는 없고 책 읽는 건 하나의 생활입니다. 예.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책을 잡으면서 활자만 보면 그냥 졸려요. 예, 그럼요. 처음에. 그러니까 쉽고 재밌는 책부터 읽는 예. 것이 중요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독서력이라는 거는 근력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령도 예. 아주 작은 파운드에서 시작해서 무거운 걸로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독서력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만 모든 창조적인 상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끝으로 청소년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책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성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읽은 책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읽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올바로 형성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는 어떤 책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으세요? 태백산맥이 제일 태백산맥? 제가 사준 책이거든요. 네, 열권 사다가 읽은 조세.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왜 의무적으로 읽었어요? 안 읽으면 혼나니까. 그 책 읽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책을 안 읽었고 예. 그 전에도 오랫동안 책을 안 읽었고 반대로 이렇게 책 선물하신 적 없어요? 그래요? 좋은 생각 몇 권 사줬잖아요. 근데 내가 사줬잖아. 말할수록 불리하신 것 같아요. 서점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양지 가는 분들이 책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9살인데. 9살인데. 저렇게. 보레마라. 보레마라. 이렇게 가볍고 작잖아요. 네. 생활 참 잘하셨어요. 그럼 옛날에 봉수리 언니 같은 거. 책도 많이 가지고 가셔요. 책을 읽읍시다 하고 난 다음에는 권하지는 않지.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어떤 게 좋아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주세요 그러지. 한 권을 딱 선정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꼭 읽어보라고 이 많은 책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등대지기. 젊은 남자들한테 꼭 익히고 싶은 책이에요. 젊은 남자들이? 예.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저기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젊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가시고기. 가시고기. 자 그러면요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해주고 싶으신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백범일지. 저 위에 있네요. 백범일지.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읽으라고 그러는 적이 있나 봐요. 많이 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 있느냐고. 높게 해놨잖아요. 이 책을 읽는 분이 책을. 안녕하세요. 예.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영원한 영원한 이별.
희한하게 주위에 다른 분들은 다 피하셨는데 네. 이분은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아, 여자친구가요? 네. 예. 포항에 사는데 지금 올라온다고. 망부석이야. 여자친구가 언제니까 어디도 안 움직이고 가장 버스 그렇죠. 가까운 곳에서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어떤 책인지 이제 추근 시인의 책이 너무 재밌어서 슬슬 넘어간 게 기억이 남고요. 네.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이 오늘을 잡아라라는 구절인데요. 그게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자 앞에 계신 분은 네. 이제 특히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요 말했는데 어렸을 때 동화책 공부 말고는 예 여기서 긴급 투입하죠. 그렇습니다. 두 분의 네. 전문가가 바로 오십니다. 아, 체포조가 온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책 얘기를 혹시 할 때가 있어요? 아 예. 그때 본인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랬니? 이런.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그냥 다른 얘기. 좀 다른 얘기. 여자친구 일단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다른 상담 필요 없이 절대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마시고요. 곁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본인도 읽게 되거든요. 예. 본인도 그 책을 읽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다면 말이죠. 그 여자친구분과 안 헤어질 자신은 있습니까? 아 예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을 자신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방에. 내일 아침에 어머니 청신이어가지고. 아, 다른 사람들은 다 피서 갔다 오는데. 그거요, 뭐 어머니가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고 해야죠.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읽고 있는 오자병법 있어요. 오자병법? 손자병법. 그쵸, 손자병법은 아는데.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자병법은 좀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 그다음에 오자병법은 내치적인 측면이 강해서 일반적인 뭐 나라 자체에서 백성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직업이 무슨 군사훈련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조금만 그냥 개인기라고 했습니다. 뭐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책을 왜 읽으십니까?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예. 요즘 세상이 혼란하니까 예. 자기 철학이 좀 많이 상실되는 시대이잖아요. 예. 자기 정신적 중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지식 섭취라는 거 있잖아요. 섭취하기 위해서. 지식을 섭취한다고요? 네. 꼭 입으로만 섭취할 수 있나요? 마음으로도 섭취할 수 있나요? 이분은 오랜만에 선생님 분위기가. 어떤 책이든지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벗어나는 데는 네. 해결책은 책이 참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은 뭐 정신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수필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요. 자기 어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 시 같은 걸 한 번씩 써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뭐 책은 잡다 해야 돼요. 저희 둘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혹시 있으세요? 가방에. 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세요? 이건 제가 지금 무소유. 88년도 판이에요. 이야, 88년도. 번책방에서 구하셨어요? 아니요, 이건 제 동생이 산 건데. 예. 저희 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책방 같이 모든 책은 한 방에 다 넣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봐요. 뭐 어떻게 다시 한 번요? 자기가 책을 사면은 식구들이 책을 사면은. 예. 자기가 소유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방에 책을 다 놓아요. 아버지도 놓고 저도 놓고 동생들도 놓고 동생들도 읽을 수 있고 아버지도 읽을 수 있고 어머니도 읽을 수 있고 선생님 아이고 백여라 아이고, 온 가족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버지 책은 예. 잡식성이거든요. 예. 제 부잣집에서 무협지 읽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른들이. 예. 그렇죠. 근데 제 아버지는 무협지를 5지면 5지, 10지를 갖다 놓고 예. 읽으라 이거예요. 아들한테? 예. 무협지 내용이 어떤 풍속에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 거기에 나오면 한자도 하나를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이 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칼을 이야기하면 도 그래요, 요즘에. 예. 근데 거기는 무협지면 부도 나와요. 도끼부, 도끼. 무협 도보통지 같은 경우에 보면 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왜 도보통지는 뭡니까? 왜 도보통지는 정조 때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 전통 좀 좋아. 예. 무술 관련된 총망란 책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 책을 본 사람은 부가 찾기 위해서는 옥펜을 찾아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머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협지로 것들이... 보면은 그 부라는 내용이 쏙 들어온다 이거죠? 쏙 들어오죠. 뭐 아버지는 송구한 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야. 밥을 먹을 때는 예. 우리가 그 옛날에는 뭐 오만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편식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책도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얘기 쭉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분이 높아요.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다. 백범일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책 아니에요. 읽어본 적 있어요. 예? 이걸 읽으셨다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서 궁금해서 네. 큰 서점이 있었는데 그 쫓아가서 찾아가지고 읽은 적이 있고 추적을 하셨어요. 무슨 추적을 해요? 혹시 맛있는 음식 드시려고 밖에 안 나가세요? 나가죠. 똑같아요. 이런 세상에나! 대학 다닐 때는 서클에서 같이 숙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대학 때 또 숙독을 했고. 이저 백범 예. 일지를 읽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꼭 경제적 대국보다 아니면 군사적 대국보다는 문화적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 이분께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 뒤에 서광이 비치고 막. 압니까? 야. 뽑으시는 책은 저희가 바로 저 고속버스에 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시간 지납니다. 단 100초의 시간만 드립니다. 자, 일단. 자, 통성에 한번 올까 말까. 뽑아가지고 말해. 나서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습니다. 아, 야! 야! 예? 왜 이 책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 책을 다 읽으려면은 네. 제가 한 2, 3년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정말 책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대박 보너스가 있는 칸 있죠? 네. 그 칸에 가서 딱 세 권만 뽑을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죠.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을 고르시죠.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이런. 마지막 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예, 예. 본인이 진짜 읽고 싶어서 쓰신 책 이 중에서 한 권만 딱 뽑으십시오. 제일 부자일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백범일지를 읽고 조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랜만 아이들을 읽고 즐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이야기합시다. 책을 읽읍시다.